안녕하세요, 디마입니다. 상당수의 팬층을 가진 인기 장르 로그라이크와 잠입 액션, 하지만 인기와는 별개로 불친절한 시스템과 생각보다 높은 난이도 등 게임이 가진 여러 특징 때문에 대중적인 측면에선 비주류에 속하는 장르이기도 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역시 이런 비주류에 속하지만 예상치 못한 재미로 출시 후 PS4 판매량 1위를 찍은 게임이죠.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컨트랙트 2가 그 주인공입니다.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시리즈는 대부분 혹평일 정도로 쓰레기 취급을 받던 게임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낳은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채널 고정 Right Now. 제목에 스나이퍼라는 타이틀이 떡하니 붙어있는 만큼 저격만 하는 게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깊게 파고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실제 게임은 저격과 잠입 두 개의 장르를 합친 스타일로 상황에 따라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게 장거리 저격과 암살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게임 내에선 다양한 총기는 기본, 보조 장비와 스킬 등 수많은 장비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게이머 입장에선 다룰 수 있는 장비가 많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컨트롤 역시 복잡해지기에 진입 장벽은 다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게임 특유의 불친절한 시스템까지 더해지니 초심자의 입장에선 불편한 게임으로 다가오기가 쉽죠. 하지만 이런 점들을 감수하더라도 이 게임을 즐길 만한 이유는 차고 넘치며,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컨트랙트 2의 매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는 현실감이 있는 요소들. 이 게임에선 각기 다른 두 가지 플레이 스타일을 제공함으로써 색다른 몰입감을 선사해주는데요. 먼저 저격을 살펴보면 사기과의 거리, 홍향, 홍속, 반동 등 단 한 발을 쏘더라도 수많은 것들을 계산해야 하고, 만약 실수로 빗맞추기라도 한다면 도주하는 타겟의 모습과 함께 수많은 총탄 세례를 받을 수 있어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신중함을 요하기 때문에 쫄리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암살 플레이에선 각종 보조 장비들을 활용해 적들을 유인 후 암살하거나, 거점에 몰래 들어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선 저격보다 높은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잠입 액션 특유의 짜릿한 긴장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몰입감을 높여준 또 다른 핵심 요소이죠. 총기 타입에 따른 데미지와 소음에 대한 페널티입니다. 근거리 저격총은 소음이 낮은 대신 데미지가 높지 않아 거리가 멀어질수록 단 한 발로 적을 죽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며, 중장거리 저격총은 높은 데미지를 가지고 있어 두세 명의 적을 한 번에 잡을 정도의 위력을 지녔지만 대신 큰 소음 때문에 쉽게 발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총기를 들고 미션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플레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미션을 하기 전엔 자연스럽게 미션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게 되고, 그에 맞춰 총기 타입과 부속품까지 커스텀하게 되니 마치 작전 투입 전에 진짜 스나이퍼가 된 것 같은 기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바뀌는 난이도입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은 보통 정해진 난이도가 있고 자신의 실력에 맞춰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에 반해, 이 게임은 난이도 설정이 있음에도 게이머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변합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랙트 2는 제한된 오픈필드를 바탕으로 정해진 미션을 해결하는 선형적인 구조로 만들어졌고, 이 때문에 자칫 단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게이머가 직접 결정하게 만들어 자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한 예로, 상급자 난이도에서 적들을 잘 피해 다니면 단 한 발의 총알로도 메인 타겟을 쉽게 암살할 수가 있고, 반대로 초보자 난이도로 할지라도 들키지 않고 모든 적을 사살하려고 한다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만큼 플레이 방법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이는 시스템적인 난이도를 떠나 유저 스스로 어떻게 플레이할지를 설계할 때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추구한 것으로, 이게 어떤 맛인지 한번 알게 되면 플레이 자체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재미, 즉 사람들이 왜 잠입 게임에 환장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마지막은 다회차에서 빛을 보는 게임의 특징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게임에선 수많은 장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처음 해본다면 아마 클리어할 때쯤 게임에 적응하게 될 텐데요. 이때 만약 게임 자체를 만족스럽게 했지만 분량 때문에 아쉬움을 느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호기심에 2회차를 돌리게 될 테고, 상식적으로 이때 당연히 지겹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야겠지만, 아니 이게 웬걸?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맨 처음 삽질할 땐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재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과 함께 인벤창을 가득 채운 총기와 커스텀 부품, 이전엔 제대로 쓸 수 없었던 편리한 스킬들을 비롯해 각종 보조 장비와 특수 탄약들의 쓰임새까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전략들을 세울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스리니가 아닌 진짜 스나이퍼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줍니다. 거기에 도전욕을 불태우는 다양한 도전과제까지 제공해주니 이를 목표로 게임을 하다보면 이 게임이 가진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죠. 뭐 스토리를 기반으로 긴 분량의 게임을 선호하는 이들에겐 이런 회차 플레이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겠지만 애초에 이러한 특징은 장르의 특성에 맞게 제작이 된 만큼 개발사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취향의 문제일 뿐 단점으로 치부하긴 어렵습니다. 생각외로 많은 매력을 지녔지만 단점이 없는 게임은 없죠. 게임에 적응하고 나면 뛰어난 몰입감이 장점으로 다가오지만 그전엔 몰입감을 해치는 요소들이 많아 아쉬움을 사는데요. 우선 인터페이스의 경우 직관적으로 만들지 않아서 매 미션 후에는 그때그때 들려오는 나레이터와의 대화를 통해 진행의 힌트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적을 관찰하고 있거나 대치하는 상황에선 설명을 놓치기가 십상이었고 전체 맵과 미니맵 역시 지역 명칭이나 방향, 거리 등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아 나레이터의 설명을 한번 놓치면 게임을 헤매다 흐름이 끊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단순한 AI도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소였는데요. 메인 타깃을 제외한 대부분의 NPC는 한두 가지의 반복되는 패턴만을 가지고 있어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쉽게 제거할 수가 있고 반대로 경계태세에 들어갔을 땐 보이지 않게 잘 숨었음에도 어떻게 알고 쏘는 건지 사방팔방에서 총알이 날아올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인식 범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말했던 장르적인 특성과 자잘한 버그 그리고 짧은 볼륨과 있으나 마나 스토리까지 재미가 있다곤 해도 감안해야 할 요소 역시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큰 단점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즐겨보세요. 참고로 꽤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게임이지만 이번 작에선 초보자를 위해 저격을 보조해주는 레드도트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큰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58번째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게임 리뷰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다음에 봐요.